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CCTV입니다. 낮 기온이 일사에 의해 크게 오르겠습니다. 28도에서 25도 이상이 되겠는데요. 오늘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으니 겉옷 준비하시고요. 바다는 연일 평화로운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체로 바람도 강하지 않겠고 파고도 높지 않습니다. 다만 동해안은 내일까지 해무가 다량 유입될 전망입니다. 짙은 안개가 끼어 있다는 동해 남부 포항 해무관측소 알아보시죠. 해무가 끼어 있는 탓에 나무가 우거진 산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조업 선박은 시야 확보에 특히 신경 쓰셔야겠고요. 다행히 해왕은 거칠지 않네요. 물결 0.5m로 높지 않고요. 바람도 초속 2m로 약하게 불겠습니다. 다음은 목포 해무관측소입니다. 어선이 물결에 맞춰 흔들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구름 사이로 얼핏 보이는 파란 하늘과 밝은 태양, 그 밑으로는 그림자가 드러워진 나무들까지 한폭의 그림 같습니다. 포항과는 달리 저 뒤편의 크레인도 뚜렷하게 보이는데요. 물결의 움직임도 크지 않고 시야 확보도 용이한 것이 조업하기 무리 없는 날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제주 조위관측소로 가보시죠. 구름이 많이 끼어있고 전박한 선박은 미동이 없을 정도로 파고가 났습니다. 하지만 화면과는 달리 오늘 제주도의 파고는 다른 해역에 비해 높은데요. 0.9m가량 되겠습니다. 바람은 초속 7m로 나무의 잔가지가 움직일 정도니까요. 해상활동하시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창 소조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안흥의 고조는 어제보다 20cm 이상 줄어든 501cm로 예상되고요. 저조는 오후 5시경 약 276cm로 일체대 조차는 300cm가량 되겠습니다. 부산항 입구에서 조류가 가장 빨라지는 시각 알아보시죠. 오후 2시와 6시 30분경이 되겠고요. 이때 조류의 세기는 0.3노트와 0.4노트가 되겠습니다. 방향은 각각 남서와 북동쪽이 되겠고요. 소조기인 만큼 최강 유속이 평소보다 빠르지는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CCTV였습니다.